네, 바빠 죽겠습니다. 4월 19일입니다. 4.19네요, 오늘 생각해보니까.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2030대5060. 문재인 안철수 투표율 셈법. 문재인은 2030한테 기대하고 있고, 5060한테 기대하는 거는 안철수 측 쪽이다라는 뭐 그런 기사입니다. 자, 성장률 전망치는 높아지는데, 올라가는데, 신규 채용 기업은 3년째 감소. 왜냐하면은, 관리비를 감축해서 영업이익을 늘리기 때문이지. 트럼프, 김정은의 관리비라는 건 여러분 인건비 같은 걸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트럼프, 김정은의 잘 처신해라. 중국 언론 송유관 맞고 금융 봉쇄. 북한, 미국 군사 행동 때는 핵 선제 공격. 뭐 이런 이야기 있고요. 자, 이면 기사입니다. 대선 실탄 받은 날더 벌어진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 안철수, 유승민은 가능 남아. 유승민은 단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부추기고 있는데, 단일하면은 유승민은 정치 생명 끝입니다. 뭐 때문에 지금 탈당해서 나와서 창당했는데, 그걸 가지고 단일화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승민은 최대한 대구 경북에서 또 표를 많이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심상정 5시 퇴근 주 35시간 노동시대 열겠다. 뭐 이런 기사 있고요. 3면입니다. 호남대학생 환호에 고무된 문재인. 대구 시민 환대에 깜짝 놀란 안철수. 첫날에는 이제 서로 반대로 가셨었는데, 문재인은 대구, 안철수는 호남 이렇게 가셨었는데, 둘째 날에는 바꿔서 갔나 보네요. 사면입니다. 홍준표 이미 3강 구도로 재편. 동남풍이 분다. 예, 네, 홍준표 관련 이야기고. 유승민 수도권 젊은 보수표 공략 불어라 북서풍. 5면입니다. 누리과정 고교 무상 국가장학금 문재인 안철수 공약 연 5조 5천억 더 든다. 복지 공약들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아, 교육 공약들요. 일단 넘어갈게요. 요거는 뭐 자세하게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 6면입니다. 백악관 레드라인 드러내지 않고 예고 없이 공격. 미중 압박에 북한 말폭탄 대응. 사실 습금평이 그 어젠가 아무튼 그 트럼프한테 이제 미국 한국은 원래 자기들의 속국이었다 이딴 식으로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거 굉장히 외교도 걸렸는데, 그거는 보도를 또안 했네. 아니 너무 늦었나? 8면입니다. 한중일 청소년 소통 늘리고 국가민족주의 뛰어넘자 라는 의미 없는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이라는 게 있는데, 아마 그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의미 없네요 참. 10면입니다. IMF도 올 성장률 올려 한국 경제에 봄바람 부나.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반도체 같은 것들이 경기 상승세를 선도하고 있는데, 근데 요거는 착시 효과라는 얘기가 있어요. 경기가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삼성이 전부 다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지. 다른 기업들은 죽 쓰고 있다. 삼성 때문에 일어난 착시 효과란 말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경제 쪽이 아니니까. 나중에 뭐 성대표 내면 들어보든 하죠. 수조원식 투자에도 일자리 안 늘어. 반도체, 그 다음에 유화인가요? 유화의 역설. 유화라는 거는 아마 그 기름 관련한 거겠죠? 점점, 사실 자동화되기도 하고, 뭐 인원을 최대한 감축하면서 투자는 많이 하긴 하는데, 사실 그걸로 기업들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는다, 뭐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내가 못 읽어봤는데, 저는 여러분 그 신문 브리핑 하기 전에 신문을 한 번씩 읽어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즉석에서 바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뒤쪽에는 뭐 특별한 얘기 없고. 장애인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는 싫으세요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기사가 있습니다. 내일 장애인의 날,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190명이 말하는 애환. 장애인 배지 보고 따준 물 거부했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뭐 사례들이 많겠죠, 그죠? 세상이 X같아서 그렇습니다. 뭐별게 있나요? 16면입니다. 담뱃값이나 문재인 검토, 안철수 반대, 홍준표는 찬성. 청소년 인구 1,000만 명이 무너졌답니다. 청소년 인구라는 것은 9살에서 24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 국제면제는 프랑스 대선 관련한 이야기 있고요.
자고 뒤쪽에는 뭐 그냥 역사 관련 이야기 좀 있고. 23면 이런 이야기 있네요. 문화면인데 중국 대약진 운동은 크메르 루즈 학살보다 20배 더큰 비극이다. 대약진 운동 때 이제 그거 많이 죽었지. 저 세대는 나쁜 세대란 말도 이제 거기서 나왔고. 많이 그랬죠. 동네마다 용광로를 만들겠다고 자급자족 하겠다고 용광로 만들었다가 이제 용광로라는 게 이제 그냥 보통 기술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쨌건 이제 높은 열을 가지고 순도 높은 금속들을 얻어야 되는 건데 쓰레기들 동네마다 용광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질 나쁜 쓰레기 같은 농기구들이 만들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농사 짓는 것도 실패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약진 운동 때문에 엄청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모택동의 쓰레기시죠. 30면 신분의 선생님이 있는 오늘은 이제 지브롤터 이야기라는 역사 이야기인데 에스파냐의 땅끝 마을 300년 전 영국 땅된 사연은 지브롤터라는 곳입니다. 지브롤터는 그 에스파냐의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생뚱맞게 영국 새끼들이 갖고 있죠. 이게 언제더라?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때인가? 예, 그때 영국이 빼앗은 걸로 아는데 포로 새끼들이 사실 거기 현지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영국 땅인 영국 사람인 걸 좋아한다 그러는가? 아무튼 에스파냐 현지 사정이 지금 개판이니까. 자, 33인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강남 서민은 왜 불행한가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문화부 차장이 쓴 글인데 교육 사다리 복원이나 비정규직 차별에서 등 양극화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는 별도로 행복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할것 같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을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래야 해서 더욱 대비가 필요하다. 이동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자신만의 행복을 정의할 수 없다면 매일매일이 지옥일 테니까. 라는 건데 썩잘 이해가 되진 않네요. 아무튼 사람들이 왜 불행한가에 대한 그런 것 같은데. 자, 사드라는 논제라는 칼럼이 있어요. 이화여대 교수가 쓴 글인데 부제가 이렇습니다. 논쟁자라면 세상 바꾸지만 함량 미달과 규칙 무시 토론은 소모적 갈등 빚을 위험이 있어 사드 찬반도 논제로 부적합하다. 다퉈봐야 친미 친중으로 갈려 아까운 시간이나 허비할 것이다. 에 사드에 대해서 논의하는 새끼들은 다 쓰레기다라는 우물의 독풀기 오리를 범하고 있는 박성희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이화여대 교수의 글이었습니다. 35면입니다. 도시의 흉년이라는 글이 있어요. 도시교통 전문 기자가 쓴 글인데, 도시, 박완서 소설하고 이제 도시 관련한 이야기를 엮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넘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미있을 겁니다, 아마. 촛불 정신 헌법 전문에 넣자는 대선 후보들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논설위원이 쓴 글입니다. 예, 뭐, 그, 보수와 진보가 서로 헌법 전문의 길에 역사 전쟁을 벌이는 모습도 보았다. 이런 얘기 적어 놓으니까 뭐, 아시겠죠, 그죠? 논지를. 자, 사설입니다. 복지 경쟁, 대선 몇번더 하면 나라 거덜나지 않겠나. 라는 칼럼이 있고요. 아, 사설이 있고요. 적폐놓고 오락가락 문재인, 호남 정서 기대는 안철수. 법원에도 정치 바람 불기 시작한 건가? 라는 칼럼, 사설들이 있습니다. 자, 조선경제입니다. K뱅크 2040에 통했다. 보름 만에 20만 명 가입. 예, K뱅크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그 성기원의 위클리 재테크에서 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죠? 4차 산업혁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게 특이한 게, 뭐, 세부적인 건잘 모르겠고요. 특이한 게 이제 지점이 없는 은행이에요. 지점이 없이 그냥 이제 말 그대로 돈만 뺐다 넣었다 그럴 수 있는 그런 은행인데 뭐 다른 대출이나 그런 서비스도 가능하긴 하고요. 아무튼 인건비를 확정적으로 아마 줄였을 텐데 어떻게 될지 앞으로 50대 직원 급증 중소기업 10년 뒤가 두렵다. 니들이 새로운 사람을 사람처럼 대우해서 뽑아야 20대 직원들이 늘지 않겠니? 자, 뭐 다른 이야기는 없고. 이쪽의 이야기는 예, 뭐 특별하게
예,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 끊겠습니다.